찬란한 시절. 수공가위와 크리용이 든 가방을 메고 서영이가 아침 일찍이 유치원에 가는 것을 보면 예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유치원에 다니던 생각이 난다. 나는 그때 동그란 도시락을 색실로 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녔다. 그 도시락을 휘둘러서 동무들을 곧잘 때렸다. 하루는 유치원이 파하고 다들 집으로 가는데 나를 데리러 오는 유모가 아니오셔서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다. 선생님은 나를 달래느라고 색종이를 주셨다. 그 빨간빛, 파란빛, 초록 연두 색깔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던 일은 그 후로는 없다. 그 선생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지금은 도무지 생각이 아니 난다. 눈물을 씻어주느라고 내 얼굴을 만져주던 그 손매만은 지금도 느낄 수 있다. 이름도 있고 얼굴도 기억에 없지만은 나와 제일 정답게 놀던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양말이 조금 뚫어졌던 것이 이상하게도 생각난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사는지 아마 대학에 다니는 따님이 있을 부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 사는 그는 영원한 5살 소녀이다. 유치원 시절에는 세상이 아름답고 신기한 곳으로 가득 차고 사는 것이 참으로 기뻤다. 아깝고 찬란한 다시 못올 시절이다. 서영이에게 몸성이 학교에 잘 다니니? 며칠 전에 받은 옥순이 아줌마 편지에 네가 학교 운동장에서 고무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있어 매우 기뻤다. 내 윗니 빠진 거 두 개 새로 나왔니? 아직 안 나왔으면 치과에 엄마하고 가보아라. 네가 보고 싶을 때면 네가 부르던 노래를 불러본다. 미국에 왔던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넣은 레코드를 빌려다 드리면서 내 생각을 하기도 한다. 내가 고무줄놀이 하는 것이 몹시 보고 싶다. 아빠가 와 있는 곳은 미국 동북방 끝이다. 서울이 낮 오정이면 이곳은 그 전날 밤 10시 45분이 된다. 아침 8시, 네가 학교에 갈 때는 여기는 저녁 7시다. 우리 매일 이때면 똑같이 서로 생각하자. 아빠가 있는 곳이 어디쯤 되는지 지도로 찾아보아라. 보스턴을 찾으면 된다. 보스턴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하버드 대학이 있는 케임브리지라는 곳에 온다. 이곳은 오래된 점잖은 도시지만 내게는 네가 있는 서울만 못하다. 하버드 대학 마당에는 큰 나무들이 많고 잔디가 깔려 있는데 여기에 많은 비둘기와 다람쥐들이 살고 있다. 내가 마당을 걸어갈 때면 이 다람쥐들이 나를 쫓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나를 쳐다본다. 양복 저걸이 호주머니로 기어오르기도 한다. 미국 다람쥐들도 상수리와 도토리를 좋아한다. 비둘기는 콩과 마른 빵 부스러기를 잘 먹는다. 대학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큰 금광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유리꽃들이다. 유리꽃 하면 두껍고 든든한 유리로 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상상하게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꽃잎과 같이 얇고 하늘하늘하며 조금만 흔들면 부서지는 아주 약한 것들이다. 빛깔도 정말 꽃들과 같고 긴 수술, 짧은 수술, 암술, 잎사귀, 줄기들도 정말 꽃과 똑같다. 다른 점은 이 유리꽃들은 사철 피어 있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이 유리꽃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겠니? 장미, 백합, 난초, 철쭉, 가지각색으로 600종이 넘고 수로는 1000이 넘는다. 이 유리꽃은 독일 식물학자요 미술가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서 만든 것이란다. 미국 사람이 이 유리꽃을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운반하여 오는 도중에 아깝게도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한다. 이 유리꽃들은 진열장에 넣어 놓았는데 그 중에 깨어진 꽃 한 송이가 있다. 흔들든지 건드리면 이렇게 깨진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대로 두었다 한다. 어젯밤은 할로윈 이브라는 아이들 명절이다. 아이들이 뾰족한 꼭대기 긴 모자를 쓰고 이상스러운 옷을 입고 눈을 마스크로 가리고 긴 피리를 불면서 이웃집들을 찾아온다. 과자를 주면 고맙다고 받아가지고 가고 안 주면 그 집 문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달아난다.
아빠도 과자를 사다 놓고 기다렸더니 새 패가 다녀갔다. 내 인형 예쁜 것으로 사다 두었다. 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서 너한테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름은 난영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머리가 금빛이고 눈이 파랗지만 한국에서 살 테니까 한국 이름을 지어줘야지. 아빠가 부탁이 있는데 잘 들어주어. 밥은 천천히 먹고, 길은 천천히 걷고, 말은 천천히 하고, 내 책상 위에 천천히라고 써붙여라. 눈 잠깐만 감아봐요. 아빠가 안아줄게. 자, 눈 떠. 11월 1일 서영이가 사랑하는 아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